일반 유물. 와우, 드림 캐쳐. 꿈꾸면 카드가 나와요. 똥캐하는 맛이지. 배터리 충전. 한판 죽고 나서 뒤 한 판 더 가능합니까? 바로 쉬. 아이, 황보성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까짓거 한 번 더 하죠. 되돌리기. 에너지아이저. 재활용. 왓처 너부스에서 노잼. 그렇다면 너부 약한 디펙트는 너무 재밌는 거 아닐까? 왓처의 관전 포인트. 와, 이게 되네. 벌써 잡았다고? 디펙트 관전 포인트. 불이 났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. 관전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.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. 다륜. 뭘 집을까? 와, 이게 죽는데? 이제 디펙트가 죽는 거랑 왓처 앞에 있는 몹이 죽는 거랑. 아, 좀만 빨리 나오지. 와우, 호화로운 베개 킹짱저 엘리트 잡는 신 로고. 가방. 에너지이저. 로봇 주제 근방지게 베개 메고 자네. 쇠침대 이런 데서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모두들 디펙터를 좋아하면서 왜 싫어하는 척 하는 걸까? 똥캐 좋아하는 사람들이죠. 나 왜 안 자지? 수용포 컴파일 드라이버. 아까는 컴파일 드라이버가 왜 그렇게 안 나왔지? 컴파일 드라이버가 되게
좋은데. 아셋 아니 이건 예상 못했다. 도약 썼으면 됐는데. 아니랬다. 수용포 조각모음 냉정함 조각모음 냉정함 조각모음 빠따죠 조각모음 빠따죠. 와플 사까? 와플 먹을래? 와플? 와플? 아이 뭐 육강령이어도 뭐 퍼펙트 할 거 아니면 채우는 게 이득이죠. 12당 6인데 딸기 사 먹는 거지 그냥. 식권을 살까? 그러면 미트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상점 들락날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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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미트볼 개꿀아님. 뭘로 만든 미트볼일까? 첨탑에 구할 수 있는 고기가 뭐가 있지? 인지 편향, 탐색, 버퍼 다 좋네. 다 들고 갈 가치가 있네. 근데 조각몸 두 장이나 있으면은 굳이 편향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버퍼나 탐색. 빨간 고기. 아 요거는 트윗 기각인가? 룬괴라 미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투입, 투출, 스택, 반복. 팩토리오 이거 어떡함. 고민하지 말고 트위키 기억. 트위키 기억 뭘? 아니 이거 뭐야 36들이야. 아니 이럴 때 진짜 현자타 해본다니까. 나 진짜 쎄 빠지게 피관리해서 올라와다 응? 올라가다가 한번 꼬여서 다 날려먹으면 털보. 우리 몸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. 엘리트 길로 들어서서 일로 갈걸. 식권도 보고 일단 100이 있어가지고 힐이 되긴 한데.
냉기 만드는 카드만 조금 더 먹으면 할만하겠죠. 밀집이 든든해가지고 점프킹 야 나쁜 놈들아 내 선장의 탈륜 온갖 불이 난무하는 슬레이더 스파이어 되돌뿔 불렀으니까 쓰자 탐색 냉기 소비 투이키 근데 이거 과밀집 아니야? 아니 뭐 밀다익선 아니겠어? 실력? 야, 세 개나 있는데 하나는 맞겠지. 아니야. 그 선택. 그 판단. 아니 좀 저 턴에 저 뚱땡이 잡았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까불지 말걸 제발, 제발, 제발. 아니, 그지 같은 게임. 모두 돌격. 목숨만 겨우 건졌네. 반복 넣으면은 더 세지긴 할 건데 잘 모르겠네. 미트볼 먹으러 가자. 강화할 시간도 없을. 아니 여기서 자고 여기서 강화하면 되나? 사실 지금 빙하 냉정한 꽃샘수위처럼 냉기 카드 더 뽑아야 되는데.
위장 크림. 꽃. 저는 편향이 없습니다.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. 꽃샘 수위 두 개로 냉기 구체 채우려니까 힘드네. 28방어니까 고구마한테 절대 안 죽는다. 엔트로피 번개구체. 번개구체 넣어야 되나? 슬롯에 냉기만 꽉꽉 채우고 싶긴 한데. 아지직 혼자서 잘할 수 있겠지? 홀로그램 카드 한 장을 변환시킵니다. 너 나가. 기괴 학습. 집 있으니까 세긴 되게 세다. 밀집 많게 반복을 재련할까 아니면 자석 카드 한 장 더 볼까? 반복 재련하자. 투사는 못 잡을 일 절대 없고 이건 진짜 절대 안 지지. 웬만하면 절대라고 안 하고 싶지만 이거는 진짜. 아 먹을 걸. 어차피 수용포 지금 말고는 쓸 일 없을 것 같으니까. 덱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리긴 느린데 그게 걱정이긴 해. 소비 투기.
소비 투입기 전기 역학. 이거 세 개 다 넣을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고민되네. 창공지능 안 넣어도 되겠지. 소비 투입기니까 전기 역학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. 저열 코스트 지금 엄청 필요해. 미트볼 슈퍼 미트볼 소비 소비나 더 넣을까? 소비 투입기가 끝까지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약하잖아. 먹을 거야. 불에서는 잠만 자겠네. 부팅 과정 가방 있으니까 하나 넣어도 되겠지. 과즙 과즙 화염 포션 쓸걸. 젠장. 그러면 이제 수비 버리는 게 나은가? 그래도 타격 채우는 게 나은가? 파지직이도 워낙에 세니까.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중시전? 그때 다중시전은 너무 지금 제일 필요한게 저건데 저거 냉기 만드는 카드 하긴 냉기 만드는 카드 이 정도면 됐나? 빙하오 한 스웻 아으 왜케 나오냐. 터보 하나 더 할까? 어차피 아이스크림이구나 생각해보니까. 미트볼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주소. 제발 전격
똥개. 탐색 두 개 밑에 깔려 있는 거 봐. 정말 꼽다. 꼽다 꼽아. 어허, 비행기 농구성 플러스 역장 필요 없겠지? 아이고, 회중시계를 못 먹네. 아이고, 병효정? 몸부림 지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. 몸부림이 워낙에 빡세서. 아니면 포션이나 사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. 어차피 전투가 몇 개 안 남아가지고. 아, 잠깐만. 나 저거 헤드셋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. 선 좀 꼽았습니다. 지금 어둠 넣는 거는 너무. 아, 그래도 어둠 있으면 저거다. 그 건파일 드라이버 한 번 더 돌릴 수 있다. 되돌 이중 한 다음에 단톤에 끝. 이럴 거면 다중시전 하나 먹어놨었어야 나. 백소 합하기. 합하기도 지금 괜찮겠다. 아이스크림이잖아.
아니야, 터보 두 장이니까 그걸로 만족하자. 아싸. 이제 몸 안 부림. 냉정함. 아이, 미치는데. 아니, 그새 되는데. 다 쏟았네. 어떻게 이렇게 꼽다. 말도 안 된다. 이중시전 맞고 죽을 준비라. 나약한 달팽이야. 안 나와. 아, 마지막 장이 있어. 카카가 더 쉽지 않을까? 네. 도도데카 소환술 성공. 간파하고 반대로 이겼지. 거의 다 했죠? 전기가 없어서 조금 느리긴 하다. 전기를 빨리 돌려야 되나? 냉기를 빨리 돌려야 되나? 냉기 두 개 될 때까지는 조금. 다음 턴에 탐색 제대로 쓰려면은 아니다. 여기 가서 제가 참 냉기 아니 냉기 밀집은 진짜 센데 이것만 센게 문제지. 많게 기교약 수비나 탐색 강화할까? 기계학습도 결국에 드로우로 키카드 찾으려고 쓰는 거니까 탐색을 강화하는 게 낫겠지. 요정 사기 지우기. 약화 포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.
제거다 볼까? 요정이나 약화 포션이 더 낫지 않을까? 31장인데 한 장 지운다고 뭔 차이겠어. 어우 아파. 홀쭉해진 D. 디펙트한테 진화 주면 세겠다. 답은 프리즘이다. 프리즘 진화 디펙트가 이나이다. 트위키 봐야 되는데 못 보네. 사소한 게 다 꼬인다. 기괴 학습 하나 더 하자. 수비뿔이랑 버퍼를 쓰면은 막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조각몸을 쓰는 게 낫겠네. 내기까지 밀어버리는 게 나은가? 아니면 내기를 남겨서 반복을. 이거 다 내기까지 다 미는 게 낫겠네.
요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죠. 아이고. 여유가 없었다. 메리다. 메리 쓰면은 근데 맹기 없어진다. 안 돼요. 제발 단타. 진짜 단타 나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. 방열판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? 폭풍으로 부채 두 개 받고 이렇게? 야, 막았네? 축성기도 떠네? 90딜. 축성기를 쓰면은 전기 들어와서 냉기 없어지는데. 꽃샘 추위를 두 번 쓴 다음에 축전기를 쓰면 막을 수 있나? 40, 42. 충분히 막네요. 냉정함까지. 이겼다. 이겼다.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. 심장 허접색. 허접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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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색. 꺼져. 삐니. 이제 10층이다. 아크님, 10개월 구독한 사람들 고맙습니다. 10층. 요정은 자유를 찾았습니다. 뚜뚜뚜 1111111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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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
어, 점프. 아, 진짜 힘들게 이겼네.